안녕하세요.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러브에코의 탄단지 밸런스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이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이번 3주차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유해 드릴게요. 3주차에는 일주일 동안 평균 체중이 0.9kg을 감량하였고 체지방은 0.8kg 감량하였으며 골격근은 변화가 없었고 약간 미세하게 증량하였습니다. 내장 지방은 0.2레벨 감소하였습니다. 3주 동안 누적 평균 체중은 4.2kg이 감량되었고 체지방은 2.6kg 감량되었으며 골격근은 0.9kg 감량되었습니다. 내장 지방은 0.8레벨 감소하였고요. 예상했던 것과 같이 1, 2주차에 일어난 수분 손실로 인한 인바디상 근육 손실이 3주차에는 멈췄고 오히려 골격근이 조금 더 차오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저탄고지 초기 1, 2주에는 수분이 적극적으로 배출되는 시기라서 체중 감량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2주차 말에서 3주차부터는 수분 손실이 멈추니까 절대적인 체중 감량폭은 적었기에 체험단들이 조급증을 느끼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체지방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량되고 있었습니다. 1, 2, 3주차의 체중 변화를 보시면 1주차에 2.3kg으로 가장 많이 감량되었고 3주차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골격근도 그만큼 비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뜻은 수분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골격근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례하여 체중이 초기에 많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정말로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수분이 배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주차 체지방이 감소되는 폭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0.9, 1.0, 뭐 0.8 거의 비슷한 평균 수치를 보이고 있고 내장 지방 감소폭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꾸준하게 체지방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수치를 확인하면서 저탄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단순히 체중계만 의지했을 때는 초기에는 체중이 잘 빠지는데 2, 3주차 정도 갔을 때부터 체중이 안 빠지니까 의욕이 줄어들고 저탄고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또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우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3주차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3주차에는 2주차와 동일하게 탄단지 비율은 1:2:7로 진행을 하였고요. 하루 순탄수화물은 50g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탄단지 비율 계산 방법은 2주차 영상에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2주차 영상 확인해주세요. 3주차의 핵심은 비움과 채움인데요. 비우는 것은 가공식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멀리하고 채우는 것은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첫 2주에는 탄단지 비율 제한과 탄수화물 섭취량에만 신경을 쓰기 바빴다면 이제는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시간입니다. 시중에 다이어트, 식사 대용식, 냉동 도시락, 외식 등을 위주로 탄단지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자연 식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고 고기의 경우에는 무항생제는 기본이며 목초 사육, 유정란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는 장내 독소 배출을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푸른잎 채소는 마음껏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뿌리 채소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유량이 비교적 높지만 풍부한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주차부터는 당근, 비트, 감자, 호박, 단호박, 양파, 무 등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를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탄수화물 범위 안에서 소량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지 감자를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3주차의 체험단 미션은 좋은 자연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에 저희 체험단 분들은 제공된 방탄 커피와 단백질 바를 최소한으로만 섭취하고 좋은 자연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다양한 건강 레시피를 참고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인증을 하는 미션을 수행했고요. 또한 서로서로 레시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 깜짝 미션은 가이의 댄스 챌린지를 가이의 따라서 댄스 추고 챌린지. 영상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마이노멀 키토스노우 아이스크림 두 세트를 선물해 드렸고 그중 가장 잘 추신 분에게는 인바디 밴드 2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장유미님이 숨은 댄스 실력을 보여주셔서 댄스왕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춤을 추기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막해 하셨는데 막상 한두 분의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서로 시도를 해보니 이번 미션을 매우 즐겁게 수행했어요.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해드리고자 이번 미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잠자고 있는 댄스 본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한 걸음 더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1대1 개별 상담을 제가 해드렸는데 참가자들의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상승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걸 하고 나서는 붓는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이게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피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게. 확실히 이거 하면서 건강은 되게 많이 좋아졌던 걸 제가 느껴요. 제 자신이. 그 덕분에 낮에 나가는 것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원래 무서워서 못 나갔거든요. 어느 순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니까 어느 순간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을 찍어 보냈거든요. 되게 예뻐가지고.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맨날 저만 보면 한숨 쉬고 좀 움직여라 움직여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밖에 나가고 방 안에서 운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나서 자극 받으니까 운동해야 할 것 같아 하면서 어느 순간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예쿠님, 저는 이거 시작하고 나서 저는 되게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다이어트하고 사람이 좀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그쪽 일도 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무 만족해하고 진짜 남편이 제 눈을 보면은 똘망똘망하대요, 요즘에. 반면에 2주차 대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이어트에 대한 초반의 긴장감을 잃어가면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좋은데 제가 자꾸 늦게 자게 돼서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니까 졸려갖고 졸린 게 좀 있어요. 왜 늦게 자요? 잠이 안 와요? 아, 그러니까 하루는 그러니까 제가 미드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집을 다 엎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나를 이틀 정도로 샜거든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 같아요. 수면 부족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며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어요. 또한 수면 부족은 음식을 먹고 싶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음식을 그만 먹고 싶게 만드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 때 수면 부족은 정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살이 잘 빠진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번 수면 패턴이 바뀌면 바로 잡기 힘들어서 이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만보 걷기입니다. 오전에 햇볕을 쬐며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 수면을 돕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도 회복이 잘 되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감사하게도 개별 상담 후에 체험단들이 열심히 만보 걷기를 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수면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서 노력 대비 더 효과가 높아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저탄고지 3주차 정도부터 초기 1, 2주만큼 체중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는 골격근이 차오르고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기간이니 체중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인바디 수치를 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